내일상은 어떻게 보시나요? 일단은 보합권 취득 예상하고 있고요. 많은 분들께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그럼 뭘 잡아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크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이제는 장기 투자 전략을 좀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.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금리 인상 이슈에 최대 수혜는 향후 1에서 2년 동안은 은행주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수가 좀 고점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. 은행주에 좀 강조를 해주셨고 코스피 예상 지수 밴드까지 한번 들어볼까요? 3200에서 3350 내일장에서는 이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러면은 다시 한번 3200선까지 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? 네, 그렇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코스피 예상 지수 밴드는 3200에서 3350선까지 좀 전망을 해주셨습니다. 그러면 다시 한번 또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? 일단은 모두가 위기일 때 한 번쯤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좀 배제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상 이슈도 이슈겠지만 네. 실질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 가지고 그동안 소비 욕구가 폭발할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이 관련 산업들이 한 번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. 지금 우리나라는 조금 약간 저조하긴 하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률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좀 크다고 하죠. 따라서 여기에 관한 깜짝 테마 상승도 좀 출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연구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자, 오늘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